Aqui, ó. Aqui, Indra. Iedra. Exodus.육아에 지친 엄마 고양이 고라가 베이비 박스 안에 들어가기를 망설입니다. 엄마 고양이는 더 쉬고 싶다고 자리를 피하네요. 드디어 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. 애기들 우유를 제가 엄마가 얘네들 다 돌보는 게 좀 많이 버겁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기들 우유를 좀 보충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유를 보충해줄 시간이 됐습니다. 자, 애들이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유 다 지금 이제 참새처럼 이렇게 짹짹짹짹짹 참새처럼 아이 귀여워. 한꺼번에 많이 씩 안 주고 조금씩 해서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주고 있는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달라고 그래요. 그래서 기저귀를 빨리 챙겨주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얘네들 먼저 배를 좀 불려주고 그리고 기저귀를 좀 따로 챙겨줘야겠어요. 미안해. 좀 기다려. 애들이 좀 배가 차면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. 순서를 잘 지키는 친구들에게 아빠가 우유를 줄 거예요. 착하게 잘 기다려야 돼. 넘으면 안 돼. 넘으면 안 돼. 맛있어. 그렇게 맛있어? 끝났는데 없는데 우리 기저귀 잘 먹죠?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얘를 잘 돌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의학적으로 이제 언젠가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제 애가 너무 어려서 일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사지 해주고 반신욕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언젠가 뛰는 모습을 저는 꼭 볼 겁니다.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너무 예쁘고 잘 먹고 이만큼 걸어봐. 자, 이만큼 와봐. 자, 이만큼 와봐. 옳지. 이만 더 와봐. 그래. 원래는 여기 담요가 깔려 있었는데 좀 두꺼운 담요가 깔려 있었어요. 여기에 이제 전기장판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담요를 치웠습니다. 그날 이후로 담요도 좀 또 하나의 사고의 원인이어가지고 그 담요를 막 파헤치면서 이쪽 한쪽의 구석에 담요가 벽처럼 형성이 되면서 아이가 그 담요와 이 구석 사이로 빠진 거예요. 근데 저 아이는 이 틈을 넘을 힘조차 없었던 거죠.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그런 상태였고